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해 할 거냐면 별의 위치와 별자리입니다. 별의 위치와 별자리예요.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 별별별 아름다운 별 스타 나처럼 비단 별 뭐냐 그거는 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비추는 천체 밤하늘에 밤하늘이야 아름다운 거 있다.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별을 어떻게 관측을 할 거냐 아니면 이 별을 어떻게 관측할 거냐 북극성은 어디에 있어요? 북극에 있어요? 북극은 북극에 있습니까? 북쪽 하늘의 끝에 있죠. 북쪽 하늘의 끝에 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를 보는 방법 관측하는 방법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 지평 좌표계라는 걸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반구를 하나 그려봤어요. 반구를 하나 그려봤는데 이 반구 여기 이제 이렇게 지금 둥글게 되는 게 뭐야? 이게 지평선이죠. 여기 지금 둥글게 되니 여기가 지평선이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게 뭐냐면 지평 좌표. 이렇게 여기 서 있어요. 이렇게 영 하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요. 중심에 있을 때 자 내가 있는 여기를 중심으로 저기 어디 한 군데를 봤더니 저 위쪽으로 뭐가 있느냐 여기에 북극성이 위치해 있더라. 북극성이 위치해 있더라. 그러면 이 북극성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쫙 내리면 이 지평선이랑 만나는 이 지점이 있겠지. 우린 여기 보면 북극성 어디에 있어? 북쪽 하늘에 있잖아요. 북쪽 하늘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북점이라고 해요. 북점. 그리고 이 별들은 어디에 있느냐? 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둥글게 생긴 게 있죠. 지구의 끝입니까? 지구는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무한대로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구가 이제 끝이 없는 건 아니고 경계가 모호해. 어쨌든 우리가 밤하늘이다라고 하는 여기 요 부분. 우리 여기를 뭐라고 하냐? 천구라고 불러요. 천구. 알겠습니까? 천구. 하늘에 펼쳐진 구다. 그게 이제 반구를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해 놓은 거.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 지점.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를 천정이라고 해요. 천정. 그럼 내 발밑은 어디가 되겠어? 요 밑에 끝 여기서 그래서 천저가 되는 거예요. 천저가 됩니다. 천정과 천저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는 요 끝 북극성이 어디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 위에 어디에? 자전 축의 끝에 북극성이 위치해 있잖아. 그래서 요 북극성이 이 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 그렇지 천구의 북극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여기는 그런 거가 되겠어. 그렇지 천구의 남극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관측을 할 때. 그럴 때 여기에 북점이 있으면 여기에 반대 방위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남점이 있겠지. 남점이 있겠고 자, 여기 밑은 여기가 뭐겠어? 여기가 뭐예요? 그렇지 동점이네 동점.
여기 뒤에 있는 4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겠더라는. 그리고 여기 천정, 천구의 북극, 그 다음에 천저, 천구의 남극, 이 각각의 점을 이어보면 원이 몇 개가 나와? 이걸 이어보면 원이 몇 개가 나와? 이렇게 이어보면 원이 두 개가 나옵니까? 단 하나의 원이 나오지. 이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원, 이 원, 자오선이라고 부르고 있어. 이러한 명칭들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렇게 우리가 주변의 방위와 여러 가지를 잡아두고, 위치를 잡아두고 보내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뭘 이용해서 이 방위 보는 걸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특정 별의 위치를 찍을 때는 어떻게 찍어볼 수가 있느냐, 지평선 찍어볼 때는 어떻게 찍어볼 수 있느냐, 뭘 가지고 보는 거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봐요. 하나는 별의 고도, 고도와 그 다음에 별의 방위각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고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측정을 할까? 고도라고 하는 어떻게 측정을 할까? 내가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특정 별을 바라봐요. 여기에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특정 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이 별을 바라보는 이 각도 있지. 이 각과 이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지평선이 이루는 이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별의 위치, 내가 별을 바라보는 각도와 여기 지평선이 이루는 이 각, 여기 있죠. 고도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봤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고도가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이 별의 고도가 되더라라는 거고요. 방위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점이나 남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돌리냐?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를 잡을 때 중심부에 대한 각이에요. 그러니까 북점 기준으로 우리가 논다고 하면 동점에서 약 한 30도 정도 더 돼 있다면 이 별의 방위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별의 방위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북점으로 동점까지 몇 도야? 각이 90도인데 30도 더 갔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치, 그럼 방위각은 어떤 특정 별, 이 별을 A라고 할 때 이 별 A의 방위각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20도가 되는 거지. 고도는 몇 도가 되느냐? 고도는 0에서 몇 도까지 있어? 총 90도까지 있겠지. 자, 방위각이라고 하는 건 한 바퀴 돌 수 있으니까 360도까지 존재할 거야. 고도는 0도 90도까지인데 예를 들어 여기 각이 45도다라고 하면 고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45도다. 방위각 120도, 고도는 45도에 이 별 A가 위치에 있더라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방위각이라고 하는 거는 0도부터 360도까지 볼 수가 있으며 측정할 때는 어디로?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도는 몇 도부터? 0도부터 90도까지 봐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관측할 때 이 별을 바라보는 내 지평선과 별을 바라보는 그 각도가 뭐가 되는 거고 고도가 되는 거고 방위각은 북점이나 남점 기준으로 돌려주는데 대체로 북점을 기준으로 좀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하나로 기준 잡는 게 좀 편하거든. 북점 남점을 이제 각각 기준으로 잡는 거는 이제 북방구 약 남방구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에 의하여 이렇게 나타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북극성의 방위각은 얼마일까? 북극성의 방위각은 얼마일까? 예? 몇 도요? 북극성의 방위각은 얼마일까? 0도. 그치, 0도가 되는 거죠. 왜? 북점에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각각의 방위각을 찍어본다면 북점은 0도,
90도, 180도, 270도가 되겠지. 고도는 다 0도겠죠. 고도는 다 0도겠죠. 북점, 동점, 남점, 서점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지평 좌표계라고 하는 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 장점은 뭐냐면 매우 쉽게 별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 뭘까요? 단점은 뭐냐? 관측 위치와 관측 위치와 시간에 따라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 관측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별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지평 좌표계. 관측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어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미도 지역에서 이 별을 관측한다면 뭐 고도 45도에 방향 90도 찍을 수 있지만, 내가 일본에 가서 온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적도 지방에 가서 온다든지 이 별의 위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도 좌표계라는 걸 활용을 해요. 그러면 적도 좌표계는 뭐냐 했다가는 여러분 머리가 터질 거기 때문에, 충분점을 기준으로 북선 고도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막 이런 위도의 값을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갑니다. 우리는 딱 지평 좌표계만 딱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그냥 죄다 이름을 붙여놓고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실제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보통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별자리를 중요한 별자리 중요한 별의 몸 해가지고 몇 개의 별자리라는 걸 만들었어. 별자리. 국제적인 약속으로 별자리 총 몇 개를 지정을 해놨습니까? 뭐요? 뭔 12개가 왜 나와 여기서? 별자리 몇 개를 지정을 해놨어? 88개의 별자리를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이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뭐야? 이 별자리 있는 별들은 다 위치가 똑같죠? 같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다 같지? 별자리 이루고 있는 별들은? 그쵸? 그렇습니까? 다 다르죠? 별의 위치는 다 각각 다릅니다. 별자리 이루고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붙어있는 게 아니야. 지구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여. 얘네들만의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어요. 그때 이러한 별자리라는 걸 이제 지정을 했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별자리가 다 보이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위도마다 볼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위도마다 좀 볼 수 있는 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차이가 좀 나타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볼까 합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별자리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자, 각각의 위치상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좀 축소해서 그려야겠지? 자, 이 납작 큰 냄비를 총 3개를 그려야 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림을 뒤진다. 뭐야? 뒤진다. 뭐. 자, 요게 있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납작공을 만들었어. 세 개의 납작공을 만들었습니다. 뭐요? 내려놔. 주머니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각각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 각각 별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라는 거. 일단 기준은 어디냐? 저위도는 언제나 기준은 누구냐면 북극성이 기준이 돼요. 북극성 기준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반대쪽으로 한번 북점을 잡아볼게요. 저위도에는 북극성의 끝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여기 적도에. 우리가 흔히 위도라고 하는 거 있죠. 위도, 위도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북극성의 고도랑 같아요. 위도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의 고도입니다. 북극성의 고도랑 같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영도 지역에서는 북극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적도선, 지평선에 맞닿아 있어요. 지평선에 맞닿아 있어요. 중위도는 어떻게 돼요?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북극성이 있고. 고위도는 어디에 있어? 여기에 북극성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북극성. 중위도에서의 북극성. 여기는 고위도에서의 북극성인데. 자, 그러면 별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어디서 어디로 돈다? 별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어디서 어디로 돕니까? 동에서 서로 돌아요? 서에서 동. 서에서 동으로 돌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시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자, 북극성 기준으로 반시계로 회전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 거야. 별들이 이렇게 돌겠지. 자, 그럼 먼저 저위도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저위도는 별이 그럼 어떻게 보이겠어? 저위도는 별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밤새 이렇게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이렇게 하늘 위로 돌아. 그러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어 없어? 전부 다 볼 수 있지. 전부 다 볼 수 있죠. 이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면 지구 공전을 할 거 아니야.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별들까지 전부 다 볼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별들을 출몰성이라고. 출몰성. 자, 저희들의 특징은 출몰성이 관측되더라. 저위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밤하늘에 있는 모든 별 관측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기준으로 모든 별이 다 돌기 때문에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모든 별들 다 관측을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북극성이 중위도, 중위도 지역에서 북극성 기준으로 별들이 어떻게 돌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이렇게 돌죠. 응? 응. 맞죠? 이렇게 돌지. 그럼 봐봐. 생각을 해보기에 중위도 같은 경우는 북극성 주변에는 있는 별들 항상 보이겠지.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들은 언제나 항상 여기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항상 보일 거야. 그쵸? 이러한 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주극성이라고 해. 주극성. 주극성. 주극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뭐냐면, 항상 보이는 별. 항상 보이는 별. 자, 그 다음에 이 하늘 위쪽에 있을 때는 보이다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 별들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출몰성. 출몰성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지평선 아래쪽에서 도는 별들은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지. 이런 별을 뭐라고 하냐면 전몰성이라고. 전몰성. 이거는 볼 수 없는 별.
중이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이 모두 나타납니다. 모두 나타나는 게 중이도의 특성이에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고의도예요. 고의도 같은 경우는 북성 기준으로 돌죠. 북성 기준으로 별이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어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보이는 별은 계속 보이지. 보이는 별은 계속 보이죠. 그러니까 뭐 주극성이 나타나고 또 뭐도 있어? 전몰성도 있습니다. 근데 출몰성은 있어 없어? 없죠. 주극성과 전몰성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게 이 고의도의 특성이죠. 극지방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별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도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게 이 별을 관측할 수 있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이런 별자리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별도 있지. 왜? 약간 전몰성도 나타나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별자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별자리에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붙였어요? 별자리 만들어지게 된 근원 계기가 어떻게 됐어? 보통 신화 속 인물이나 어떤 도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인물, 뭐 도구, 사물, 인물이나 사물, 뭐 동물 이런 것들이 별자리가 됐죠. 여러분 아는 별자리 어떤 거 있어요? 전갈자리. 네, 전갈자리. 그 전갈 어디서 등장합니까? 오리온 죽인. 오리온 죽인 전갈. 그래서 오리온이 이렇게 도망갈 때 전갈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또 어떤 별자리 있어요? 물병자리. 또 여러분 아는 별자리 12개 있잖아요. 사자자리,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12개 가는 거. 여러분 별자리 점 황도 12궁에 들어있는 그런 별자리들 포함을 해서 거무자리라던가 사자자리는 황도 12궁에 들어있고 여러 별자리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별자리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뭘 가지고 보느냐? 별자리 판이라는 걸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별자리 판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별자리 판은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냐면 여기 동그랗게 생겼어. 별자리 판이 둥글게 생겼는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파져 있고 여기 이제 보시면 북극성 이렇게 북극성 자리가 이렇게 다 고정이 됐어. 너무 아래쪽으로 왔네요. 북극성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외곽에 이제 월, 일, 시가 있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이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월, 일, 시가 맞는 모든 별자리 다 그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2월 며칠에 볼 수 있으면 1월 며칠에 볼 수 있고 뭐 2월 며칠, 3월 며칠, 4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니까. 그러면서 조금씩 공전을 하니까 시간차가 생기겠지. 우리 별의 연주운동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였어요? 별의 연주운동의 방향은 어디서 어디였어? 동해에서 왔죠. 그러니까 별자리들이 매일 1도씩 어디로? 동해에서 서로 계속 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별자리들이 땡겨지는 거죠. 동해서로 가면서 동쪽에 있는 별자리들이 계속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러한 별자리 판을 이용해서 관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고정되어 있는 이 지점이 북극성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별자리 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1등성, 2등성 해가지고 1등성부터 6등성까지 밝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별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결자리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곡 결자리판에 혹시 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본 적이 없군요. 전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네, 과학실에 있어요. 과학실에 별자리판이 있습니다. 한 열 몇 개씩, 스물 몇 개씩 막 있을 거야. 보통 학교에서 교보지로 많이 쓰는데, 솔직히, 잘 안 해. 왜냐면 별자리 뭐 돌려가지고, 오, 별자리 신기해. 이렇게 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밤하늘에 봐도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밝은 별 몇 개나 보이지, 어두운 별은 잘 보이지 않는데, 어린 시절에 별자리판을 돌리던 기억이 나서 재밌었어요. 그때는 별자리 저였었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절에 따라서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나타나더라. 계절에 별자리 나타나는데 자, 봄, 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표적인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별자리가 존재하느냐? 자, 봄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아쿠트르스랑 데네블랑이라는 별이 있어요. 아쿠트르스랑 데네블랑 그리고 스피카 이렇게 있는데 스피카는 어떤 모르는구나. 스피카가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 별이냐면 처녀 자리에 들어있는 별이에요. 처녀 자리. 봄철에는 주로 이제 어떤 별자리가 있냐면 처녀자리. 그리고 목동, 목동. 목동자리. 이제 목동이 처녀를 꼬시러 이제 가는데 이제 뭘 타고 가? 뭘 타고 가? 그치. 사자 타고 가, 사자. 사자 자리라고 해요. 사자를 타고 딱 가는 천연 꽃이. 근데 여러분 알려준 사자 자리는 몇 월 별자리예요? 황도 12궁에서 몇 월이었습니까? 9월이죠. 9월. 사자리 9월이잖아. 근데 9월 별자리 언제 볼 수 있다 그랬어? 그 반대편 6개월 뒤나 앞에 볼 수 있다 그랬죠. 3개월 후인 3월, 4월 이때쯤에 보게 되는 거죠. 봄에는 세 가지의 별자리를 볼 수가 있다. 밤하늘을 이제 찾는 방법이 그 봄에는 이제 대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저 위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저 위쪽에 그 밑에 있는 스피카를 기준으로 이쪽에 이제 데네블랑, 아쿠트루스라 데네블랑이 있는데 쫙 돌리면 원형을 이렇게 두르잖아. 스피카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딱 두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아쿠트루스랑 데네블랑 딱 걸려요. 그렇게 찾는데 솔직히 여러분 뭔지 잘 모르잖아. 그냥 이런 별자리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름. 여름에 이제 대표적인 별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7월 7석은 무슨 날? 견우직녀 만나는 날. 까치와 까마귀 머리 벗겨지는 날 있잖아. 그래서 여기 여름에는 견우성과 직녀성이 출몰을 합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이 출몰. 견우성은 어디에 있는 별자리? 아니 어느 별자리에 있는 별이야? 견우성. 아 이런 견우성이 뭔지 모르는구나. 거기 보면은 아 견우성이잖아. 견우성. 견우성 어디? 독수리 자리. 독수리 자리. 직녀성 어디에 들어 있어? 건문고 자리에 들어 있죠. 네, 솔직히 우리 말로 번역을 해서야 건문고이지만 신화 속에는 뭐야? 리라라는 악기 알아? 리라. 리라가 또 뭔지 모르지. 하프 알아? 하프? 네. 하프. 하프처럼 생긴 게 리라. 그 물속 뿔을 뽑아다가 그 물속 뿔을 뽑아가지고 누가 만들었더라? 걔 누구지? 아폴론? 아폴론이 만들었어. 아폴론. 리라라고 그걸 만들었어. 독수리 자리, 거문고 자리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백조 자리. 백조 자리. 우아한 백조. 독수리의 먹이 뭐 이런 거 있죠. 됐죠? 그래서 뭐 헤라클레스도 있는데 뭐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헤라클레스. 그다음 가을에는 여기 이제 대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페가수스 배때기에 있는 사각형이 있어. 제일 유명한 게 페가수스다.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이제 또 어떤 별자리들, 뭐 안드로메다 자리랑. 안드로메다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어? 안드로메다요? 어. 그거 우리 은하 옆에 있는 아닌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잘 몰라서. 안드로메다가 공주잖아, 공주. 안드로메다 공주.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 딱 치고, 목 딱 죽이고, 여기서 목 딱 치고.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페가수스 타고 이제 귀가 하던 중에 바다 괴물에게 바쳐진 안드로메다 공주를 보고 어떻게 했어? 아, 내가 쟤를 구하겠다. 그래가지고 괴물한테 메두사 머리 딱 보여줘. 괴물을 딱 돌로 만들고 안드로메다랑 딱 이제 결혼을 하잖아. 첩으로 삼았죠, 페르세우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안드로메다 밤하늘의 별을 딱 만들어주고. 그래서 페가수스와 안드로메다가 같이 있습니다. 자, 겨울에는 멍멍이들이 뛰어놀아요. 멍멍이들이 큰 개자리와 작은 개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이제 오리온 자리가 있죠. 오리온 자리. 큰 개와 작은 개 자리, 그리고 오리온 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디에서? 얘네들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인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예요? 어디겠어? 어떤 거일까요? 계절마다 보인다. 특정 계절이 되어야만 보여. 어떤 별들? 출몰성, 그럼 우리가 맨날 볼 수 있는 주극성,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뭐가 있느냐? 항상 보이는 북쪽 하늘 별자리. 북쪽 하늘 별자리는 뭐가 있느냐? 자, 일단 대표적으로 북극성이 포함된 누가 있어? 그렇지, 작은 곰 자리. 그리고 밤하늘의 국자, 큰 곰. 응? 북쪽성 들어있는 큰 곰 자리. 그 다음에 카시오페아. 그리고 세페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책에는 세페우스가 아니라 케페우스라고 돼 있는데. 케페우스, 케페우스나 세페우스나 어떤 외국말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별자리들이 위치해 있더라라는 거고, 이제 책에는 뭐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별자리를 보는 방법. 일단 북쪽 방위를 봐. 그리고 북극성을 찾아가.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니까 딱 보고 있으면 북극성이 보여. 그다 북극성이 제일 밝은 별은 아니야. 어떻게 좀 밝아 보이는 별이 딱 하나가 있으면 북극성을 딱 기준으로 양 옆에 쫙 선을 하나 그어. 그러면 그 카시오페아 자리에 요 라인이랑 카시오페아 자리 W 라인이랑 북극성 이렇게 있으면 북쪽지성 국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별자리를 찾을 때 써먹어라 라는 건데, 옛 어르신들은 이 별자리 가지고 뭐 했어? 농사도 짓고 계절 변화도 보셨잖아요. 혼천이라고 알아? 혼천이? 네. 혼천이가 뭐야? 안부일부. 안부일부는 해를 이용을 해서 시각을 측정하던 거고. 또 뭐 있어? 물시계. 물시계 있죠. 물시계. 자경루. 또 밤에는 별자리를 통해서 봤습니다. 뭐 혼천이,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 이거 저기 가면 있어. 그 어디냐? 경복궁. 옆에 보면 그 물시계 만들어 놨거든요. 자경루. 가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느끼는 건 정말 장영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좀 짱인 것 같아. 되게 똑똑해. 자, 어쨌든
때 이러한 별자리는 왜 계절별 바뀌느냐? 매일매일 1도씩 이동을 하니까 지구가 뭐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별의 위치와 별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다.